내가 요거를 해보려고 해. 아 이거 봐, 다리 찢어지면 이렇게 죽어. 내가 그렇게 유연한 사람도 아닌데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이 찢어지지? 자하, 오늘은 도마뱀님이 타워 오브 도마뱀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자루가 이렇게 직접 한번 하러 와봤거든요. 오늘 지방이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와요. 아쉽게도 자루한테 올맞나 봐. 짠,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제작자 도마뱀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캐릭터가 있어. 이게 웬일이야. 안녕, 난 꿀밤이. 안녕, 난 뿌요. 자하, 자루와 지방이에요. 혼자 1인 사역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타워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아, 이렇게 타워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갔다 올게. 자루 갔다 올게. 얘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혹시 한 번 데이면 죽는지 테스트. 아, 여러분, 데이면 한 번에 죽습니다. 데이면 한 번에 죽으니까, 자, 조심조심. 조심해서 가야겠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꽤 높겠는데, 그러면? 자,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 데이면 한 번에 죽거든요. 벌써부터 좀 어려운데요? 이건 뭐야? 아, 내가 그렇게 못하는 댕댕이구나. 이거는 1인칭으로 가면 좋다 그랬거든요. 1인칭으로 이렇게 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오, 뭐야? 다 통과야? 다 통과한가 봐. 오케이. 살려달래, 어떡해. 저 친구 한 명이. 친구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친구야? 뉴비야. 우리 뉴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 고통. 두통, 치통, 생리통엔. 맞다. 됐을 때. 자, 가보자. 쭉. 오. 슉? 이거 죽는 건가, 혹시? 죽는 거 아닌 건가? 아, 모르겠다. 일단 다시 1인칭을 해가지고 슉슉. 오,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성당이 뭔데? 너에게 닿기를. 후, 좋았어. 잠깐만, 벌써부터 약간 그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머리 부딪히는구나 이거. 와, 오, 와, 대박인데? 이거 어몽어스 아닙니까? 이거 어몽어스인데? 빨간 색깔? 맞죠? 어몽어스를 여기서 보니까 반갑구만. 예스, 좋았어. 자, 조심조심. 머리 확인하고요. 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난이도가,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게임이. 엄청 난이도 있게 만드셨어. 이건 뭐지? 설마 이 바닥을 밟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설마?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옆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옆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거 미세한, 엄청 미세한데? 가능한가 모르겠다. 과연, 바닥을 밟아볼까요? 혹시 저걸로 밟으면은, 이거 말고 바닥을 한번 밟아볼까, 바닥?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바닥을 밟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엄청 어렵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여긴가? 이게 사이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서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살짝 뒤야? 야, 이거 난이도가 상당하구만. 와, 자,
바로 가요. 저 위에 그 초록색깔 그 얇은 거를 계속 해봤거든요? 우와, 계속 했는데 안 돼.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일단 지금 이게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인 게 뭐냐면 한 번 데이면 죽고요. 그리고 맞춰서 잘 조심히. 그리고 요거 두 개 중에서도 잘못 가면 죽고, 그리고 이게 점프할 때 가끔씩 가다가 다리 찢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다리 쪽 찢을 때 그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그 다리 찢기가 잘못되잖아? 죽어. 다리 찢기가 안 되게 잘 가야 돼요. 저기서 다리 찢는 순간 끝나. 그걸 터득했지 내가. 바로 내가 그걸 터득했지. 그리고 여기는 좀 널찍하기 때문에 잘 점프해야 되고, 여기도 이거 머리 잘못 부딪히면은 그거거든? 뒤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는 괜찮다고 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 점프 해볼까? 대각선 점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어. 저기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저거 혹시 저 네모난 걸 밟으면 진짜로 안 되는 건가? 저기 페이크 아니야? 오히려 바닥을 밟고 가야 되는 거 아님? 님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빗자루들 생각은 어떠신가? 빗자루들 생각도 드려요? 저것도 조심해야 돼. 저거 1인칭 잘못하고 있으면은 저기 떨어지더라고. 조심조심해서 다시 슉슉슉슉 이쪽으로 슉슉 이쪽으로 지나가면 꿀밤이랑 뿌랑 자루랑 지방이랑 이렇게 있고 올라와서 천천히 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오고요. 이 타워가 근데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몰라. 저기도 못 지나갔는데 저 위에는 지나갈 수 있을까? 슉? 슉?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지금, 뉴비야. 나 좀 살려줘. 너가 거기서 고통받을 때 난 저기 위에서 고통받고 있어. 아! 이거 봐! 이렇게 다리 찢기 하면 죽어요, 여러분. 왜 극악인지 알았죠? 이거를 실시간 방송할 때? 그럴 때 한번 우리 빗자루들이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요거를 한번 저희 공략법을 한번 알아보는 거야. 어때? 좋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거의 우리 한 더 타워 오브 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항상 타워 오브 엘 이제 하잖아요? 그 이지하는 시간에 내가 요거를 해보려고 해. 아! 이거 봐! 다리 찢어지면 이렇게 죽어! 내가 그렇게 유연한 사람도 아닌데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이 찢어지지? 자, 오늘은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았어.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혼자 해도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마뱀님이 제작해주신 타워 오브 도마뱀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우리의 캐릭터가 들어간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어려워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게임 처음이야. 이거 말고도 또 자르 캐릭터 들어간 게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 다 되고 나면은 그것도 가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어요, 돈마뱀님. 저기 위에 공략법 3시간 시간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